네, 나라 밖 코로나19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에선 22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선거 유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은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주는 모두 22곳. 경제 재가동에 대규모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겹치면서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 초까지 사망자 수가 13만 명까지 늘 걸로 예상했습니다. We're in the early days of the pandemic, and if only 5 or 10% of the population has had this infection, we have a really long way to go.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대선 유세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한 실내 체육관에서 유세를 열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100만 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지역에서는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며 유세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rowded indoor spaces with a lot of people who are shouting and screaming. I think it's almost certain that we will see super spreader events come from these rallies.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를 강행하려는 데는 경쟁 상대에게 밀리고 있는 최근 대선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걸로 보입니다. 한편 미 식품의약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선물이라며 직접 복용하기도 했던 말라리아 약 클로로퀸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긴급 사용을 취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